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밑에 쭉 내려와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은 프로덕션의 배드 부분입니다. P6 부분으로 되어 있죠. 배드는 주소가 BED 그죠? BED. 지금 이건 옛 주소입니다. 옛 주소이고 신주소는 bad.openac.kr bad.openac.io io로 되어 있네요. io가 아니라 kr. 제가 잘못 적었군요. KI가 아니라 AI. AI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가시겠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 침대 대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가 베드 침대를 만드는 과정, 침대를 설계하고 만드는 수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화면도 보시면은 이 뒤에 요 소파와 침대를 겸용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시에 적합한 형태의 침대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공간 효율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교육도시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 침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스프의 역할입니다. 교육도시의 특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는 학생 3만, 그죠? 시민 2만, 관광객 5만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실을 해서 10만 개의 객실, 10만 개의 객실이 교육도시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하나의 객실에 하나의 침대, 하나의 객실에 하나의 침대,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그럼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일단 교육도시는 부부도 별도의 방에서 별도로 자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굳이 원한다 그러면 중간에 벽을 터고 하나의 방을 합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고 일단 디폴트로 주는 것은 부부라 하더라도 1인 1실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객실에는 하나의 반드시 레스트룸, 그죠? 모든 방에는 하나의 독립된 욕실, 그래서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이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에 독립된 욕실과 화장실이 들어간다는 말은 방의 크기가, 그러니까 침실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효율, 그래서 공간 효율을 고려한 침대.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요 뒤 화면을 보면은 이게 침대였다가 소파였다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전환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또 세워서 여기 서랍 속에 딱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침대와 소파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그죠? 기숙사의 경우 특히 그러죠. 기숙사 안이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들의 숙소 같은 경우는 공간이 기숙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죠. 그죠? 시민들의 숙소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죠. 적으로 넓으니까 넓이라고 스펠링이 한글 스펠링이 헷갈리네. 넓음으로, 상대 넓음으로 그에 또 적합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재질의 통일입니다. 재질의 통일이 왜 중요하냐니까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생적인 측면. 그래서 세척 살균 소독이 가능한 구조예요. 고압 전기 살균이죠. 고온 전기 살균 소독이 가능한 구조. 교육도시의 기본적인 위생 방법이 고온 고압 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이로 인해서 변형이나 탈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침대를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요추 경추등, 요추와 경추등 척추에 어떤 무리가 가지 않는 적합한, 그죠? 척추 구조에 적합한 형태로서
여러 가지 탄력도에 따라서 그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도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 정도로 나눠서 5등급이 제일 단단하고 1등급이 제일 무른 형태. 그래서 개개인이 취사 선택 가능한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신장, 그죠? 신장 크기죠. 신장과 몸무게, 체중이죠. 체중 각각의 부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침대, 침대 종류만 하더라도 100종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재질은 통일된다 하더라도 그 형태와 그 경도가 각기 상이한 100가지 이상의 100가지 이상의 침대 타입, 그죠? 그죠? 구조 등에 따라서 이건 사 항목을 해야 되겠느냐? 구조, 형태, 경도 등에 따른 100가지 이상의 침대 타입을 하나 두고, 다음에 언제든지 침대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침대 교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다는 점을 고려. 그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스토리지 수풀의 역할은 쓰지 않는 가재 도구 비품을 도시 내에서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죠. 그게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수풀이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쓰다가 이 침대가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환 통화로 쉽게 새로운 침대 타입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 고압 고온 전기 살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 지금은 침대를 빨지 않습니다만은 침대도 빨 수 있는 형태, 세척할 수 있는 형태로 침대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텍스나 이런 것들은 세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압 고온 전기 살균이나 세척이 가능한 형태로 침대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정말 침대가 말 그대로 과학인 그러한 수풀, 그러한 침대를 만들고, 그러한 침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각각의 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침대, 시민 각각의 만족도,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죠? 그리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코딩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은 굳이 이름 붙이자면은 교육도시의 침대, 네, 교육도시 침대 생산 및 관리 시스템,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나의 시스템을 작성하는 것, 코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요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